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렇게 새봄이 오는 4월에 역시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고객님께서 제네시스를 팔고 카니발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재질 디자인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본차량은 외부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아닌 사이드 실이라고 그러죠. 에어댐을 장착한 케이스도 보여드리고요. 외장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제네시스를 팔고 카니발을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9인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온통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즉 분위기 자체가 요트 분위기, 좀 화사한 요트 분위기로 했고 일렬의 라인 매트도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매트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착석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착석을 했습니다.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래간만 이렇게 비추는데 핸들 사이즈가 약간 작아지면서 디컷으로, 그리고 진짜 카본,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이렇게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열선은 가죽 부분만 들어온다는 거 설명드리고, 자,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후석과 같이 연동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일렬 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알죠? 이렇게 버킷 있어가지고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장거리 여행 때 편하다는 거, 그리고 목 쿠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 트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금액도 비싸죠. 240만원을 주어야만이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자, 2열 비춰봤습니다. 자, 2열의 바닥 쪽은 보시는 것처럼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정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컬러가 있습니다. 자, 2열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착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2열의 순정 상태에서 제가 착석을 해봤고 앞쪽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 리모컨 등을 수납할 수가 있고 역시 핸드폰도 딱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아트 포켓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중 구조의 현이콘 블라인드가 있는데 상하 작동을 하죠. 햇볕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도 톡톡히 늘릴 수가 있고, 하대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열에도 역시 풀 트리밍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2열의 독립 시트, 성인이 앉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유아 시트를 할 경우에 3자녀, 즉 다자녀다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열의 엄마 아빠, 그리고 2열의 3명이 앉게 되는데 유아 시트 하나를 꼽으면은 나머지 2명 앉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은 역시 승용차 뒷좌석에 3명이 앉으면 장거리 갈 때 곡소리 난다고 본 차주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본 차주분도 제네시스 G90을 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카니발로 돌아왔다라는,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독립 시트가 필요하다 해서 카니발을 선택을 했고, 하나 빠진 거 있죠. 냉온 커블도 요즘에 여름철 또 다가오면은 핫한 게 있는데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도가 2열에 2개, 그리고 1열에도 2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냉온 커블도 정말 핫한 용품 부품이죠. 냉온 커블더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전국지사 혹은 장착점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열도 한번 가서 앉아봐야죠. 3열 시트. 자, 중학생이 됐다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각각의 독립 시트, 세 자녀다 하면은 1열에 엄마 아빠, 그리고 2열에 큰아이 둘째, 그리고 셋째가 어디 앉을지는 아마 각각의 어떤 그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독립 시트에 앉아서 앞쪽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유튜브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원하는 컨텐츠 다 볼 수 있고 더불어 넷플릭스도 가능합니다.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늘 자랑거리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이고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기능, 특히 기능 중에 무시동 상세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 20A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었다는 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한번 승차 직접 해보면서 왜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다자녀 아빠한테는 카니발이 필요한지를 한번 어필을 해보았고요. 후속 쪽도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자주 봤죠.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중요한 장점, 바로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인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사진 첨부도 하겠습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여기서 끊기지만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하늘에서 보면 정말 더 예쁩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스틸 재질이 아니고 FRP,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이솔라 방음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마크, 글루벤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이미테이션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바디킷이 측면 사이드 실과 잘 어울립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바디킷하고는 좀 디자인이 틀리죠. 자, 그리고 후속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42-825-775 아톤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속 쪽에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렇게 모두 풀 트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커튼이 장착되어 있는데 아톤 커튼에는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을 정리할 때 이 캠핑등이 아주 유용하고요. 상하 작동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이 전혀 다르다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아트원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3D 매트는 짐을 싣거나 어떤 김치 등 흘릴 경우 시트 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3D 매트가 되겠고요. 매트를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3D 매트를 걷어내면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글루벤 수납함이 되겠습니다. 즉 4열의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글루벤 수납함을 장착을 하는데요. 사실 4열 싱킹 시트 사람이 탄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잠시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볼트 6개만 풀면은 바로 이렇게 글루벤 수납함, 아주 가벼운 글루벤 수납함, 가볍지만 실제로 아주 튼튼합니다. 이 글루벤 수납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는 세차 용품 등을 놓을 수가 있도록 했고요. 금형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예쁘고 견고합니다. 다시 이렇게 3D 매트를 올려주면은 역시나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이 없겠습니다. 아, 오늘 본 차량은 실제로 최고급 제네시스 GV90을 타시다가 판매를 하고 카니발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왜냐? 3명이 다자녀,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 각각의 독립시트를 원하고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장거리 갈 경우에 2열에, 승용차 2열에 3명이 앉으면 차주님 말대로 곡소리 난다 해서 카니발로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 이렇게 독립시트 둘둘둘 6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하고 하이루프의 특징이죠. 이렇게 모니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장거리 이동, 더불어 노래방 기기,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이 차량값 포함 전체 금액도 공개를 아래 댓글에 하겠습니다만은 가성비 충분하고 요트 같은 분위기로 세컨카, 그리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한 번쯤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의 시작입니다. 봄날, 좋은 날. 물론 차박 캠핑카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독립시트를 유지하면서 승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